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클리 광명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광명형 넷째로 에너지 카페는 탄소 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도 넷째로 에너지 카페의 활동은 쭉 이어진다는 소식입니다. 광명형 넷째로 에너지 카페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과 체험에 대해 시에서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고 카페는 공간 일부를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광명형 넷째로에너지 카페 방람회, 광명 넷째로 환경 영화의 날 등의 행사를 비롯해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현상을 이해하고 또 기후위기 캠페인 등에 동참하도록 하는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요. 올해는 주킹데이 캠페인, 기후위기 강연 등 기존 활동과 더불어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홍보할 텃밭 운영 등 새로운 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시 관계자는 넷째로 에너지 카페의 활동이 기후의병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행복한 마을 살고 싶은 마을을 우리가 직접 만들 기회가 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2022년 광명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인데요. 2022 광명시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은 주민 스스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의 문제를 마을 공동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4개 분야 총 26건의 사업을 모집합니다. 씨앗 공동체는 5인 이상의 주민이 신규로 모임을 만들어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활동을 공동체 성장은 공모사업 경험이 있는 10인 이상 주민 모임이 생활, 환경, 육아 등 마을의 문제를 찾아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공동체 확대는 10인 이상 주민 모임 2개 이상이 연계 협력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을, 공간 조성은 마을의 공동체 활동 공간에 시설 개선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창의적 생각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 참여자를 찾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네 번째 진행하는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은 그간 102개 팀 573명의 청년들을 선정해 기후위기 극복, 독립영화 제작,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바리스타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해 왔는데요. 서류와 대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팀에게는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우수팀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은 광명시에서 활동하는 만 18세부터 34세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구성원의 50% 이상이 광명시 거주자면 되는데요. 광명시 관계자는 광명시 청년 생각 펼침 공모 사업을 통해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까지 이어지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는 환경, 기후, 소자본 창업 등 지속 가능한 청년 모임을 적극 발굴하고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위클리 광명 마칩니다. 고맙습니다.